Hey, DJ. 그 음악을 DJ 들어줘요, DJ. DJ. Into the disco scene. 음악을 틀어라. Let's go, tour. Go. 쇼다운의 말 그대로 고막을 탈탈 털어버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귀가 행복해지는 시간. 오늘은 이분들의 신곡과 재미난 얘기로 30분을 털어보도록 할게요. 네, 고막을 털어라 오늘의 주인공은요. 컴백하자마자 음악방송 1위를 거머쥔 분입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지독하게 지독하구만. 지독하게 사랑하고 싶은 아이돌 크래비티 어서오세요. 자, 오늘 9인조인데 네 분의 멤버만 모셨습니다. 자,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Get Closer. 안녕하세요, 크래비티입니다. 안녕하세요. Let's Closer. Get Closer. Get Closer. Get closer. 가까이 가겠다. 뭐 네. 그딴 얘기네요. 한 분 한 분씩 인사 좀. 네, 우리 태영 씨부터. 네, 안녕하세요, 크래비티의 막내 태영입니다. 우! 태영. 네, 안녕하세요, 크래비티의 마태영 같지 않는 마태영 앨런입니다. 앨런.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형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형준. 네, 안녕하세요. 크래비티 원진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크래비티 앨런 형준 씨는 작년에 왔었고요. 네, 원진 태영 씨 데뷔 때 초에 봤었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오랜만에 보니까 네. 뭔지 그 형준은 네. 네, 낯이 익죠. 네, 좀 저는 있는데 사실 제가 왔을 때는 한 번도 앞에 한적이 없었죠. 네, 한 번도 없었는데 오늘 오니까 지금 너무 긴장돼요. 사실. 너무 긴장되니까 네. 사투리가 막 나오네. 네. 아, 나오나요, 사투리가? 아, 우리 형수 씨 톤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네, 와 네. 어디에요? 저는 통영입니다. 아, 네. 통영 너무 좋지. 통영 너무 좋죠. 통영이 그 멸치회가 그렇게 맛있어요. 아유, 맞아요. 예. 우리 방청객 분들 많은데 뜨거운데 4720님께서 크래비티 말만 들었는데 너무 상큼하네요. 인간 레몬들이네 하고 보내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요일에 저와 한혜 씨와 생방을 같이 하고 나서 네. 이 친구들이 오니까 아주 많이 상큼해졌죠. 전혀 느끼지 못한 감정들을 네. 느끼시는 것 같네요. 자, 5669님 오밀조밀 얼굴이 진짜 작으세요. 작은 얼굴에 눈코입이 다 있는 게 신기합니다. 네. 야, 감사합니다. 아, 아무래도 그 얼굴 크기 얘기는 태균이 형 앞에서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얼굴이 좀 네. 커져야지 여유 네. 있게 눈코입이 다 들어가요. 네. 그게 또 인품도 좋아 보이고 예. 사람이 넉넉해 예. 보이고 예. 근데 너무 보기 좋네요. 아, 그러니까 저희가 봐도 이렇게 상큼한데 그러니까 너도 괜찮은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네 분은 너무 오밀조밀하게 그치, 그치. 얼굴도 작은데 잘생겼어요. 맞아요. 제가 전에 김우빈 씨한테 물어봤었을 때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형준 군한테 물어볼게요. 네? 얼굴이 작고 잘생기면 네.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요? 부모님한테 감사합니다. 기분? 기분 김우빈 씨는 상쾌하다고 얘기했어요. 네. 아, 저요? 저는 좋아요. 휴지 한 장으로 얼굴 가려주면 기분이 좋습니다. 아, 저는 이런 기분을 평생 못 느껴보고 사는 거기 때문에 아, 뭐 자꾸 물어봅니다. 뭐 두 장, 세 장으로 가리면 되죠, 뭐. 예. 뭘 가려 갈기는 예. 아니, 형준 씨 얘기가 많은데 6209 님이 형준 씨 배우 송강 닮았어요. 오. 우와. 스위트 홈의 그 송강. 네, 우와. 처음 들어요. 처음 들어요. 진짜. 들어봤어요? 숙소에서 막 자기 혼자서 막 맞아요. 그러니까. 아, 막 연기가 너무 어색하더라고. 네. 연습실 같은 데에서 네. 자기 아무리 생각해도 송강님 닮은 것 같다고. 저기 자기가 혼자 스스로 네. 저기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대한민국 3대 송씨 하면서 막. 그러면서 막 물어봐요 멤버들한테 동의하냐가 막 그러면은 저희가. 아, 원진도 잘생겼어요. 아, 감사합니다. 원진도 배우 누구를 닮은 거? 나 닮았다 소리 들은 사람 있나요? 저는 배우 함원진 닮았다고 많이 들어봤습니다. 함원진 씨? 바로 저입니다. 아, 그렇지. 아. 예, 아주 네. 자존감이 엄청난 친구예요. 아니, 원진 씨인 건 알았는데 함원진 하니까 어떻게 예, 예, 성을 붙이니까 함원 씨. 중국 배우인가 봐 이랬어요. 앨런도 잘생겼어요, 앨런. 감사합니다. 앨런도 누구를 닮은 것 같아요? 저는 헨리 선배님 닮았다는 그래, 헨리. 어. 그래, 헨리 느낌이 있네. 맞아. 귀여운 느낌이. 저런 친구들이 약간 천재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와. 감사합니다. 우리 태영 씨도 문자가 왔는데 7694님께서 김태영 실물 대박. 정우성, 강동원, 그리고 김태영. 렛츠 고. 렛츠 고. 정말 사람한테 절경이고 장관입니다.
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아, 되게 네. 심오한 매력이 있습니다. 눈빛이 네. 눈빛이 되게 강렬해요. 아니, 엄청 깊어요. 어, 그러니까. 네. 눈빛 깊다는 얘기 들으면 기분이 어때요? 일단 렌즈를 안 껴도 된다고 팬분들이 많이 말씀해 주셔서. 아, 맞아 맞아. 그래서 너무 항상 부모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을 땐 멋지고 또 살짝 미소를 지니까 보조개가 싹 들어가는 게 아. 그러니까 아 부끄러워합니다. 좋겠다 좋겠어 아주. 네. 네. 아니 아까 원진 씨 잠깐 얘기 나눴는데 아까 함원진이라고 얘기한 게 그냥 얘기한 게 아니고 아역 배우. 아 네 맞습니다. 네. 아역 배우부터 활동을 네. 했어. 몇 살 때부터 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2007년도 이제 7살 때부터 아역 배우 활동을. 2007년이면 2007년이 컬투쇼가 2006년에 시작을 했거든요. 이야 대박. 야. 그때 활동을 했었다면 본인이 한 작품 중에 우리가 아는 게 있습니까 혹시? 어 제가 이제 뭐 항상 단역으로 나갔어서 뭐 말하기는 약간 부끄럽지만 뭐 아저씨 영화 아저씨 아저씨 나왔어? 네 나왔었어. 뭘로 아저씨로 나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이였는 걸요. 네 아이 네. 아이였잖아. 네 그 개미굴 아이들로 이제 아 그 중에 아~ 한 명으로 나왔었구나. 네네네네네. 거기에 아~ 나왔었고요. 아쉽게도 원빈 선배님 뵙지 못했었어요. 아 그랬구나. 아~ 그럼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찾을 수 있습니까? 팬분들이 막 그런 거 찾기도 하잖아요. 진짜 어 어딨지 어딨지 하면 찾을 수는 있으실 거예요. 근데 어. 그냥 이렇게 쓱 지나가기 때문에 어 방금 지나갔나 약간 이런 느낌이. 어. 아저씨 나왔던 주인공 옆에 있던 친구. 네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 맞아요. 아니 뭐 팬분들은 좀 유심히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계속 크래비티 활동하면서 배우 활동도 할 생각이 있는 거죠? 기회가 있으면 저는 너무 도전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어 언제든지 그렇죠. 될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자 중요한 얘기를 해야죠 이제. 네 이제 고막을 털어라. 이제부터 제대로 고막 털이 한번 가봐야 될 텐데요. 크래비티의 일단 신곡 먼저 들어봐야겠죠. 어떤 노래입니까? 자 노래 홍보하시죠. 어 저희 이제 타이틀곡이 제목이 Love or Die라는 그 제목처럼 약간 어. 사랑이 아니면 죽겠다라는 좀 강렬한 메시지를 좀 담고 있는 사랑이 아니면 죽을 달라. 네, 저희의 다크 청량한 그런 노래입니다. 다크 청량. 어 다 좀 뭔가 극단적이네요. Love or Die. 어. 다크 청량. 아, 어두운데 또 청량도 해. 어. 오. 이번에 앨런 씨가 또 작사에 참여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좀 근데 앨런 씨가 해외파 아닌가요? 맞아, 저 외, 네. 외국인이에요. 어 어디서 왔어요? 아 그래? 네, 저 미국 LA에서 왔습니다. LA에서 네. 아, 미국 분이시구나. 네. 몇 살 때부터 살았어요? 저 그때 한 5살 때쯤에 갔음. 네, 이민 갔습니다. 네. 아 이민 가서 이제 그 독수리가 되고. 예 예. 근데 한국 가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가사를 쓴 거예요? 한국 가사 썼어요. 진짜? 네. 아니 나머지 세 분은 뭐 하신 거예요? 아 쉽지가 않았을 텐데. 오, 오. 아 이번에는 특히 노래가 빠르다 보니까 음절도 많고 하니까 되게 발음적으로 정말 많이 어려워했습니다. 오. 야, 도움을 좀 많이 줬나요 우리 멤버들이 어떻게? 저는 뭐 스스로 이제 해내는 스타일이라서 아 피해 안 주는 스타일. 네네. 혼자서 열심히 아주 많이 연습을 했습니다. 아 대단하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아, 또 앨런 씨가 또 열심히 또 가사를 쓴 덕택에 컴백과 동시에 또 음악 방송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어쇼에서. 감사합니다. 어쇼에서 이야 1위 어땠어요 그때 1위 했었을 때. 아무래도 이제 팬분들께서 너무 그 저희가 약간 이렇게 보면은 그 네. 투표하는 그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너무 또 열심히 해주시다 보니까 네, 그거에 너무 또 감격스럽고 저희가 아무래도 열심히 준비하고 막 한 앨범인데 그렇게 보상받으면은 너무 또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 맞아요. 얼마나 좋을까. 특히 앨런이 많이 좋을 거예요. 그죠? 가사를 맞아, 써서 맞아. 너무 좋아요. 태영 씨는 뭐 좀 운다거나 뭐 이러진 않았나요? 그 맑은 눈으로? 이게 데뷔 때 처음 1위 했을 때는 울었었는데 아. 근데 지금은 좀 이제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더 크고 사실 모르겠습니다. 자주 우는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치 그치. 아무 고마운 마음은 있지만 또. 안무가 제일 힘들다면서요 여태까지 안무 중에. 아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울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갖고 그런 거 아닐까요? 맞아. 아니 진짜 안무 중에 지금 역대급으로 조금 힘들었다고 하는데 그럼 연습 시간도 굉장히 많았겠어요. 오 엄청 연습했겠지 형준 안 그래요? 어 되게 연습 많이 하고 한 일단은 기본으로 3, 4시간은 기본인 것 같고 하루에 맨날 네, 뭐 끝나고 또 스케줄 끝나고 저희끼리 더 맞춰야 되면 또 와서 또 연습하고 새벽까지도 하고 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괜히 아이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 맞아요. 네, 쉬지 못해요 그죠? 그렇죠. 먹는 건 활동할 땐 제대로 못 먹죠 또. 먹는 거는 많이 먹습니다. 많이 먹어요. 식비가 좀 많이 나옵니다 저희가. 아, 잘 먹어야지. 네. 자 이때는
기초 대사량이 높아서 아, 그럼 예. 살로 안 간다고 가지도 않아요. 어. 맞습니다. 자면서도 빠져요. 지금부터 이제 크래비티의 러블다의 노래를 좀 들어봐야 될 텐데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4인 버전으로 이제 찍고 네. 있으니까 안무 네. 살짝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음원은 아, 저희가 좋습니다. 듣고 네. 여기 네. 계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 좋습니다. 살짝 좋습니다. 또 퍼포먼스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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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현장에 지금 방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저희가 생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샵의 1088로 예, 노래를 들으면서 보시면서 후기를 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로 네. 샵의 1088로 1인당 하나씩 무조건 보내세요. 문자 네. 도망쳤나 I can't stop this feeling 더 빠져게 falling 지독한 고통 악몽뿐이지만 오직 내 꿈은 너뿐이야 love or die I want you to hear me My heart is still beating 결국 이 밤도 끝이 나겠지만 너 없이 눈 뜰 수 없어 love or die 잠이 들어오던 밤 날 감싸도 내 맘은 달라 꿈에서도 깊어지가는 찰나의 중독 참을 수 없는 걸 다 알아도 보이신 this is better 깨고 싶지가 않아 너와 나의 love or die 마음껏 call me crazy 집착병 아님 psycho 나도 나 이해 못해 이 감정이 날 통제하니까 바닥까지 나를 던진 부서져가는 all my life 사랑이라 이름 붙인 이 아픔이 아니면 못 버텨나 I can't stop 아름다운 기억마저 faded 악몽만 선명하지만 I can't stop this feeling 더 빠져게 falling 지독한 고통 악몽뿐이지만 오직 내 꿈은 너뿐이야 love or die I want you to hear me my heart 눈을 떠다 지속되는 악몽 속에서 깨우쳐 여전히 너만을 그리워해 미련 조차도 못 버리겠네 어차피 내게 허락이 되는 선택은 언제나 두 번이 돼 Cause 너만이 내 숨인가 love or die 아 좋아 아... 너무 좋아 대박입니다 제 풋풋했던 그 20대가 생각이 나네요 제 풋풋했던 20대도 좀 생각이 나네요. 네. 6764님 방청소가 잘 되겠네요. 멋져요. 우리 태영 씨부터 한번 문자를 한번 네. 읽어주세요. 네, 4720님께서 애도 없는데 벌써 손주 본 기분이네. 이쁘네요라고 하셨어요. 아니 4720님은 어디 계세요? 4720님 어디 계세요? 네? 예. 아유 아직 결혼도 안 하신 미혼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야, 다음 문자도 네, 우리 앨런이 하나 읽어볼까요? 아 네, 와 얼굴도 잘 생기고 춤도 잘 추고 우리 아들 드럼 치는데 그 다음으로 멋지네요, 대박입니다. 9839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완전히 뺏기지는 않았네요 마음을. 아, 정신 차렸네요. 아드님까지 이제 언급을 하신 거군요. 그 짧은 순간에 또 아드님 자랑을 살짝. 같이. 우리 형준 씨가 또 3036. 네, 3036님께서 인형이 움직여요. 신기하네요. 눈오광하게 해줘서 감사해요라고. 공교롭게도 오늘 형준 씨한테는 계속 얼굴 쪽으로 좀 가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어딘지 계신지 모르겠지만. 아, 안녕하십니까. 인형이 움직이네요. 인형도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도 이제 인형 이런 종류가 있죠. 네. 잘 찾아보면 있습니다. 네. 0930님께서
형준이 너무 날렵해졌어요. 동그라미야 돌아와. 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살이 좀 빠졌나 봐요? 아, 제가 별명이 동그라미인데 얼굴이 동그랬었구나. 얼굴 동그래서 동그라미인데 지금 뭐 턱선이 지금 장난 아닌데? 아, 네. 열심히 또 컴백한다고 또 뺐더니 날렵하다고 이제. 아하. 아, 근데 형준 씨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저도 살짝 그 동그라미 까라거든요. 그렇지. 동그라미. 동그라미 까라요. 그 방심하면은 안 됩니다. 아, 항상 이렇게 관리하고 네. 네. 주의 안 하면은 이 친구 턱선이 막 사라지면 이 친구는 바로 남창이로 가기 때문에 항상 경계선에 있어요. 아, 네. 네. 조심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 6801. 저도 배우 중에 누구 닮았다는 얘기를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바로 공감이 됩니다. 이 얘기. 원진 씨 배우 이상희 없이 좀 닮았어요. 크래비티 음악 방송 1위 할 만합니다. 고1 딸한테 공연 직관했다고 자랑해야지. 아님은 안 오셨고. 어, 진짜 있네요, 얼굴이. 이상희. 아, 감사합니다. 이상희 배우 얼굴 좀 있네요. 자, 그 그윽한 눈빛이 좀 맞아요, 있어요. 이상희 배우님. 네. 우리 크래비티 멤버들하고 좀 얘기를 좀 더 나눠볼 텐데요. 크래비티가 사실 예능도 너무 잘합니다. 아, 그래. 게다가 이번에 형준 씨가 음악 방송 MC까지 진짜? 됐다고. 네, 맞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쇼에서. 네, 맞아요. 아하. 이제 사투리가 살살 나오면 조금 뭐 귀여울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아, 그래요. 저는 사투리를 오히려 좀 빼고 싶어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지금 조금씩. 듣기로는 뭐 큰 의지는 안 느껴지거든요. 아 그래요? 예. 빼고 싶은 의지는 아직은 노력을 안 한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죠. 아, 네. 아, 근데 너무 매력이 있어요. 그래, 살살 좀 쓰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은데. 아, 진짜요? 어. 네. 훨씬 귀여울 것 같아. 그건 조금씩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좋아. 네. 네. 조금씩 일부러 쓰지 말고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돼요. 하던 네. 대로. 이런 아, 네. 이런 말씀 갑자기 좀 실례지만 그 블루베리 스무디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아, 블루베리 스무디. 귀여워. 니가 가라 하와이. 니가 가라 하와이. 똑같죠? 예예예. 예, 예. 약간 경남 느낌이. 그렇죠? 맞아요. 오, 원진 씨가 라디오 DJ를 한 적이 있어요? 아,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방송국에서 네. 4개월 동안 이제 진짜? 네, 라디오 DJ를 경험을 해봤었어요. 와, 그러면 뭐 잘하겠네. 아, 감사합니다. 와. 좀 이제 정식으로 네. 만약에 라디오 DJ가 됐다. 네. SBS 라디오 쪽에서 이제 요청이 네네네. 왔어요. 네. 그럼 좀 탐나는 시간대가 좀 있을까요? 어, 저는 그때 방송했던 게 새벽 시간대였거든요. 12시에서 이제 1시 심야 때. 네. 근데 저는 그 시간대가 아무래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스케줄 다 마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팬분들과 또 함께하다 보면은 되게 그 하루 마무리도 되게 잘 되는 것 같고 그 다음날 시작도 뭔가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다행이네요. 제 시간대가 아니라서 정말 네. 다행이에요. 밤 시간 딘딘 긴장해라. 오, 앨런 태영 씨 씨는 작년에 시골 어르신들 돕는 프로그램에 또 출연을 했어요. 네, 와. 맞습니다. 일꾼의 탄생이 유명한 프로그램인데. 네. 뭐 도와주러 갔어요? 가서 이제 아침 6시부터 이제 콩 수확, 콩을 수확해서 농사를 콩 베고 마늘 심고 김장 도와드리고 아~ 그렇게 하루 종일 해서 한 했었습니다. 어땠어? 안 힘들었어요, 앨런? 어, 약 200평의 밭에서 그 이래가지고 네. 약간 힘든 내색 안 내려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네. 하루 끝에 조금 나더라고요. 조금씩. 어쩔 수 없지 이거 네, 사람인데. 근데 이렇게 그 어르신분들 도와주는 마음으로 너무 기쁘고 너무 값진 경험이었다고 생각했어요. 어르신들이 또 맛있는 밥 해줬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새참. 맞아. 새참도 먹었고 저희 그 김장을 다 했어요. 맛있죠. 그러면서 이제 수육이랑 부쌈 네, 먹었습니다. 혹시 막걸리도 한잔 했나요? 일하면서 못하죠. 아, 프로페셔널. 아, 유도를 하려고 했어요. 아쉽네요. 원래 고마신데 또. 그러니까 네. 일은 잘해요. 앨런하고 태영이 둘이 서로 볼 때 누가 더 일을 잘하는 것 같습니까? 그 일할 때. 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어때요? 그때 사실 그 청년 회장님께서 네. 저를 스카우트하고 싶다고. 태영 씨가 일을 잘하는구나. 약간 탐내하셨습니다. 아, 그렇구나. 일 그 세포가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맞아. 그것도 진짜 똑똑해야 되거든요. 맞아. 정신 차려야 돼. 뭐 앨런은 좀 별로였다. 뭐 이런 의미로 좀 해석해도 될까요? 아, 그 중간에 태영이가 그 소매를 거두면서 약간 좀 어필한 것 같긴 한데. 아, 근육자랑 자기가 이제 근육을 일 잘한다. 이게 나 약간 이만큼 능숙하다. 네네네. 이런 걸 좀 보여줬구나. 태영 씨에 대한 전부 수집을 했는데 이런 얘기가 있대요. 중학생 때 배드민턴 때문에 새벽 6시에 학교에 간 적이 있다.
뭘 한번 하면 열심히 하는 모양이구나. 그러네, 열정맨이네. 네, 살짝 좋아하는 거 꽂히면은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그때 이제 한 8시 반이 등교 시간인데 친구랑 한 명 같이 이제 새벽에 일찍 나와서 배드민턴 치자 해가지고 그렇게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아, 그 배드민턴 쳐가지고 그 팔 근육 기른 걸로 딱 이렇게 해가지고. 아, 배드민턴 잘 치겠다 그러면. 근데 너무 오래전 일이라 네. 요즘엔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아니, 일꾼의 탄생 크래비티 편에 본 방청객분이 계시네요. 계시네요. 4720님이 엄마랑 봤어요. 애기들이 뭘 하냐고 고구마 마탕이나 해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아, 애기들이 뭘 하겠어. 고구마 마탕이라 내가 해줬으면 좋겠네 그냥. 아이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어머니 눈에 또 그렇게 보일 수 있죠. 자, 앞으로 계획을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콘서트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네 저희가 4월에 또 팬 콘서트가 열려가지고 팬콘이 있군요. 네, 또 저희를 좋아해 주시는 러비티 분들과 좋은 시간을 가지게 되는 팬덤 시간. 이름이 뭐예요? 러비티. 러비티, 네. 러비티. 어, 몇월 며칠에 하나요? 4월 6일 7일에 합니다. 어디서? 왜요? 4월 7일 제 생일이어가지고. 오, 오~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드려요. 콘서트 축하드려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갑자기 자기 생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팬들한테 선물을 네. 요구하는 건가요? 아, 뭐 그렇진 않고 이 반사적으로 나오는 거죠. 4월 7일 하면 아, 저는 표 한 잔 드릴까요? 아니 제가 초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한데 아마 그때 딴 데 저기 바로 칼같이 이제 고향에 갑니다. 제가 미국에 갑니다. 아, 네, 진짜요? 그래가지고, 네. 잘 다녀오세요. 네. 갑자기 티켓을 끊었어요? 저도 한 번씩 좀 놀러 다닐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광고 빨리 듣고 와서 인사 나눌게요. 광고요? Here we go. 자, 짧지만 크래비티 네 분의 매력 속으로 쭉 빠져봤는데요. 네. 자, 우리 한 분 한 분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이제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네. 벌써요? 네. 대형. 벌써 30분이 흘러가지고. 아, 진짜요? 그러니까. 네. 일단 이제 오늘 와주셔서 함께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의 크래비티의 활동들도 열심히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앨런. 대형. 네, 이제. 행복한 만큼 시간도 빨리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오, 멋진 말이네요. 정말 즐거운 30분이 함께 태균 선배님과 한내 선배님 보낸 것 같아서 정말 너무 뿌듯하고 다음에 또 불러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크래비티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랑 관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말을 너무 잘한다. 아, 행준. 네? 아니 지금 미국 분이 이렇게 열심히 말을 한국말을 잘하는데 네. 한국 사람이 좀 멋지게 한번 해봐요 또. 좀 더 근사하게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따마 오늘 이렇게 와가지고 감사하고요. 예,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내셨나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MC도 하니까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오늘 와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형준이. 귀엽다, 귀여워. 예, 고개를 바로 빼네요. 네. 자, 배우상. 아, 네. 저희가 또 이제 이거 끝나고 바로 음악방송 무대를 하러 가는데 오늘 너무 좋은 힘 받고 가는 것 같고 음악방송도 한번 지켜봐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반스디 한 해에도 고생했고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곡 소개해주고 가시죠. 네, 크래비티 러블다이 한번 다시 들어야죠. 네, 한번 더 들려드리면서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안녕, 땡큐! 땡큐! 에러, 에러, 에러.